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우리 짱범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골든차이드 장준. 네, 지범입니다. 예스, 예스. 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그럼요. 잘 보냈죠. 예. 잘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이번에 저는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네. 부모님도 뵙고, 형도 뵙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못했던 얘기들 많이 하면서, 행복한 설날을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장준 씨는요? 아, 저는 뭐, 이게 저도, 이렇게 인천 가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분들도 뵙고, 많이 뵙고 그랬었는데, 아쉽게 이렇게 딱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지금, 아하. 안대를 차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네. 결막염이 이렇게 시작이 갑자기 돼버리는 바람에 살짝 조금 눈물 나는 그런 연휴이지 않았나. 지금 양쪽 눈에 다 그 결막염이 네네네. 있는데 네. 다행히 오른쪽 눈은 많이 그쵸, 호전이 됐다고. 호전이 되고 네네. 있고 이제 왼쪽이 네. 이제 살짝 그래가지고 안대로 살짝 가려봤습니다. 부어 계시네요. 그럼요. 우수에 차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연휴 기간에 네. 장준 씨한테 새벽에 카톡이 왔는데. 아 맞아요. 새벽에 네, 새벽에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장준 씨 말투로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복 많이 받고 더 대박 나자 이렇게 했는데 형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형 사랑해요 하고 느낌표를 써야 되는데 형 사랑해요 이렇게 제가 오히려 대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국어를 해버린 거예요. 갈구하는 거죠, 사람처럼서 저는 잘못 봤나 했는데. 이제는 답장을 일단 못했어요.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형 사랑합니다라고 정정을 다시 했죠. 예. 아, 깜짝 놀랄 뻔했네요. 예, 가족들이랑 제가 그때 이제 또 이제 큰 아빠랑 작은 큰 아빠랑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또 형한테 카톡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네. 형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예. 애정 표현이 사실 네. 되게 뭐 남자끼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되게 우리 장준 씨의 그런 매력에 네. 한번 퐁당 빠졌다는 점. 웬일이야? 이러면서. 자, 그나저나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두 분? 네. 네. 우리 지범 씨 생일이 2월 3일 금요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축하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일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네. 자, 삐져 주세요. 또 귀여운 곰돌이로 네, 데코가 되어 있는 네. 감사합니다. 해피 지범 데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써주셨네요. 이거 직접 제작한 케이크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왼쪽 시야가 안 보여서 작가님 누군지 모르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겠네. 그러겠어요. 심지어 여기 이어폰까지 두 분 끼고 계시니까 맞아요, 인기척을 맞아요. 못 느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비키라의 사랑스러운 곰돌이 지범 씨의 생일이 2월 3일이니까. 금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많이들 이게 또 축하해 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팬미팅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23년 또 이제 시즌 그리팅이 발매된 기념으로 해서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정말 더욱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또 이제 마스크가 이제 또 이제 좀 더 완화가 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또 콘서트, 팬미팅, 그쵸. 정말 또 이런 걸 꼭 하고 싶네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함성을 지르는 것과 네. 벗고 지르는 건 그쵸. 지르는 팬분들도 그렇고 지르는 저희들도 맞아요. 그렇고 이게 그 기운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유롭게 그 외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그렇게 콘서트 때 골드니스 분들과 좋은 행복한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쵸. 이번 팬미팅을 가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을 팬분들도 계시겠죠? 네네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두 분 하트 3종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트 3종.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요. 벽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예.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함께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도전 골든 차일드 시작하겠습니다. 짱범즈가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네. 자, 도전 골든차일드 연기되고 잔망 넘치고 센스까지 갖춘 저희 와장찬 범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더욱더 맛깔나게 소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민도 좋고요, 두고두고 꺼내보는 특별한 추억도 좋습니다. 뭐든지 보내만 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별다방 시그니처 핫초코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전 골든차일드는 두 분의 사연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한 후 누가 더 인상적이었는지 투표를 진행할 거고요. 패자에겐 벌칙이 주어집니다. 이번 주 벌칙은 뾰로롱즈가 정해줬어요. 퍼피 네. 챌린지를 사랑스럽고 깜찍하게 하는 걸로. 이거 아시나요? 네. 네. 좀 속공? 아, 속성으로. 네, 속성으로. 네. 속공? 네, 아, 속성으로. 축구를 네. 진짜 좋아하시나요? 네. 속성으로 공부를 또 하고 왔죠. 굉장히 사랑스럽고 깜찍하게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아. 그 지난번에 지범 씨가 네. 그 네. 카와이 쿠테 고멘네 귀미체를 했는데 네네. 굉장히 실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뾰로롱즈가 태어나서 미안해로 바꿨다고. 맞아. 네. 아, 제목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긴장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귀미체 때 못다한 그 귀여움을 네. 오늘 만약에라도 벌칙을 하시게 된다면 더 좀 자신 있게 해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뭐 반면에 장준 씨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차일드의 지니. 골든차일드의 지니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지범 씨. 제 별명은 양재동 금붕어입니다. 입술이 두툼한 게 붕어를 닮았기도 하지만. 이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야, 범순아, 너 과제했어? 응? 과제? 무슨 과제? 우리 과제 있어? 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야, 문학까지 내일까지잖아. 양만 타고 치마 걸었으면서 금세 까먹은 거야? 헐, 맞다. 그래, 그런 게 있었지? 대박. 언제까지라고? 내일! 내일이라고! 망했다! 어떡해! 야, 뭐 어쩌긴 뭘 어째! 지금이라도 빨리 해! 아니면 그냥 쿨하게 하지 말든가. 망했다, 진짜! 망했어! 이제 눈치채셨나요? 저는 기억력이 붕어 그 자체예요. 이야! 니네 뭐야! 니네도 이 학원 다녀? 어? 야 뭐야! 와! 야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야 반갑다! 니네 아직도 붙어 다니나 보네? 야 범순이가 날 좀 좋아하잖아. 내가? 범순이 너는 이 학원 언제부터 다녔어? 어 나 좀 됐어. 니네 번호 그대로야? 어 내 번호? 야야 우리 다 그대로 해. 연락해. 야 떡볶이나 때리러 가자. 오케이 내가 연락할게. 어 야 잘 가. 야 야 쟤는 진짜 여전히 잘생겼다 그치? 누군데? 누구냐고? 야 너 쟤 기억 안 나? 친했나? 야 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네 친구 성순이가 쟤 제일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성순이 대신 초콜릿 사다 전해줘다 깨트려 먹고 성순이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 기억 안 나? 걔 최보민? 아니 최보민 말고 이민혁. 아 한 글자는 맞았네. 뭐 별로 안 친하면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야 쟤 너랑 한 학기 넘게 짝꿍이었거든? 내가? 어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아유 내가 너랑 뭔 얘기를 하냐.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사람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건 기본. 응 장준아 왜? 왜? 왜냐고? 야 너 어디야? 설마 아 진짜 설마 너 진짜 집은 아니지? 제발 집은 아니라고 해줘라. 나 집인데 왜? 왜? 야 집이라고? 야 너 진짜 집이야? 에이, 떨어지겠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야 안 지르게 생겼어?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어머 그게 오늘이었나? 야 범순아 나 이제 진짜 네가 걱정된다.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럼 그게 아까 알림 울린 게 그거였구나. 얼씨구 또 알람은 또 맞췄나 보네. 진짜 미안해. 나 지금 튀어갈게. 10분 아니 15분 5분 내로 빨랑 튀어와. 밥도 네가 사. 약속도 자주 까먹어서 친구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이 하다하거든요. 저 아직 19인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걸까요? 7124님이 보내주셨어요. 유난히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두 분은 어때요? 기억력 좋은 편이에요? 아, 제가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하고도 이제 있다 보면은 제가 좀 이랬어요. 그 처음
뵌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번에 뵀던 분이라고 멤버들이 알려주면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약간 되게 좀 많이 그런 거 기억력이 좀 별로 안 혼선이 잘 돼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저번에는 그냥 저희 골드니스 분한테 제작진 분이 주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네. 아, 근데 약간 좀 기억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사연 속에서도 나왔지만 그 사람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 맞아요. 제가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뭔가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누구지? 맞아요. 누구지? 누구였지? 이런 경우가 저도 맞아요. 많거든요. 심지어 또 요새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네네. 눈만 보고 알기가 너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달라요, 완전 맞아요. 마스크가. 네, 저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활동했던 노래 안무들은 잘 기억하시나요? 아, 그거는 기억하시나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그래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아, 기억력이 네. 좋은 편, 좋지 못한 편. 네네네. 안무 기억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스트. 예, 두 분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네네. 이어폰 낀 채로 의자 뒤에 서 주시고요. 아, 이래서 네. 오늘 이어폰이 길군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긴 거였구나. 특별히 긴 이어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노래 첫 번째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나는 대로 몸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두 분 같은 춤 추고 계신 거 맞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접니다. 아, 장준 씨 근데 진짜 대박이다.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요. 아 그럼요. 기억력이 진짜로 뭔가 이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어느 한 딱 특정 분야에 발달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다 나오시고 지범 씨는 네. 뭐 하셨다고 땀을 흘리시죠? 긴장이 돼요. 자 이게 춤 별로 안 춘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또 여기서 또 저의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정말 제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네. 콘서트 때는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해서 그때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는 조금 재능이 있는 쪽이고 전 그쪽이 없지만 정말 네.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오히려 콘서트 할 때는 제가 더 틀려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더. 네.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땀을 무슨 네. 육수 흐르듯이 이렇게 난감해서 흘리시는 건지. 난감했습니다. 아니, 저희 팀에도 춤 이렇게 기억 잘하는 멤버 따로 있고 없는 네네. 멤버 따로 있거든요. 기억력이. 네네. 그 친구들 생각이 딱 나네요. 아, 그니까요. 상당하네요. 되게 비교체험 극과 극 같고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신곡 받으면 노래 가사는 어때요? 잘 외우시는 편이신지? 노래 가사는 제가 조금 그래도 외우는 편이에요. 노래 자체를 이제 쭉 많이 들어보는 편이라 가지고 네. 이제 멜로디를 계속 들어보다 보면은 가사도 좀 기억이 나고 해서 그쪽으로는 좀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 파트까지 전부 잘 외우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외웠다가 또 이번에 또 하라고 하면 또 못하는. 네, 살짝 그렇게 단기 기억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장준 씨는요? 저는 제 파트만 기억합니다. 근데 제 파트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랩이 많아서. 그렇죠. 뭐 이제 형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네. 쓰다 보면은 쓰다가 네. 수정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가사 계속 나오고 네, 수정 전 가사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가사. 아, 그렇죠. 수정이 되니까. 랩은 그래도 조금 더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바로바로 생각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핑계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변명 아니에요. 자, 약속 같은 거는 좀 잘 기억하시는 편인지? 아, 약속은 제가 또 이제 메모를 무조건 해놓죠. 그리고 약속은 옛날에는 잘 안 그랬는데, 아, 무조건 30분 전에 행동을 해야. 이제 뭐 6시에 만나고 있으면 5시 반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해야 무슨 이제 불상사가 생겨도 딱 맞게 6시에 도착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철칙입니다, 저한테. 그래도 이거 굉장히 또 매너가 좋은 상대방에게 매너가 좋은 그런 철칙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주 씨는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속도 다 즉흥으로 잡아서 그날 만나버려요. 네. 아, 미리 안 잡고. 네, 미리 안 잡고. 아, 그럼 우리 한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텀의 약속은 안 잡아요. 네, 차라리 이번 주 매도일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잡지. 네. 생각난 김에 야, 언제 보자 약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안현님께서 습 누가 제 얘기하나요? 전 가끔 말하다가 무슨 말 하려 했더라 하면 중간에 멈춰요. 아, 길 잃은 토크. 예. 아, 맞아,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쵸 그쵸 갑자기 기억 탁 안 나는 순간. 제가 항상 그 여기 키스더라디오 엔딩 멘트를 할 때 무슨 말 하려 했다가 이러면서 끝나버리는 그쵸 그쵸.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분명 있었거든 할 말이. 맞아요, 맞아요. 멋있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본 거지? 그쵸 그쵸.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2742님께서 약속 너무 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아져서 전 알람에 약속 시간 장소까지 써둬요. 아~ 이것도 맞아요.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 매너 있으신 분이시네요. 아니, 약속 장소에 혼자만 나와 있으면 그건 진짜 그쵸. 실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메모라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6SJ님께서 역시 기억력 안 좋으면 역시 메모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을 잘 못해서 폰 메모장이나 떡 메모지에다가 다 적어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떡 메모지가 조그만한 모니터에 붙어있는 그런 건가요? 포스트잇 같은 건가요? 노란색 네, 그런 포스트잇. 걸로 알고 있어요. 급하게 치셨나봐요. 포흐퉁틱 퐁틱틱 오타가 작가님 포흐퉁틱. 이게 요새는 또 진짜 알람 설정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잊지 못하게 좀 메모를 활용하면 좋지 않나 어플을. 자, 3902님 전 그래서 핸드폰 배경화면에 필요한 거 다 메모하는 어플 사용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배경화면에 맞아요. 배경화면에 해놓으시는 분들 자주 있으시더라고요. 배경화면에 쪽지처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네. 안드로이드에는 그런 거 있던데. 맞아요. 네. 특히 막 그 특히 이제 매니지먼트 쪽이나 아니면 뭐 미팅 일이 좀 많으신 네네. 분들은 배경 화면부터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아, 위젯처럼 아예 설정을. 맞아요, 맞아요. 아이폰도 위젯 이제 되잖아요. 그 좀 바뀐 지 됐잖아요. 네, 저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걸 설정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아예 메모를 띄워둔다든지 알람 설정을 해둔다든지. 사과폰도 된다고 합니다. 장준 형은 갤럭시 유저라가지고 아니죠. 예. 은하별폰이죠. 은하별폰. 아, 네네네네.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노래 제목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노래 제목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줄게 내 갤럭시. 장준 씨. 네네네. 지금 무슨 시간이죠? 지금요. 오늘 네? 어디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아, 지금요. 예. 아, 지금 이제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네네. 듣고 올게요. 예예. KBS 쿨 FM, B2B의 키스더 라디오, 도전 골든차일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봤습니다. 장준씨. 네,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상도 좋고요. 인상 깊었던 특별한 추억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간단한 미션만 하나 덧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애교 만점 사랑둥이처럼 읽어주세요. 아, 짜증 심하게 난 사람처럼 읽어주세요. 등등 어떤 사연이든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별다방 시그니처 핫초코 음료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들려드릴게요. 우린 11시 만나요.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도전 골든차일드. 오늘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요. 골든차일드 장준. 지범입니다. 두 분 앞으로 온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4217님. 일찍 일어난 새처럼 읽어주세요.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난 새처럼 읽어주세요. 살짝 범순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지구 반대편. 지구 반대편. 저 멀리. 땅풍국에서 짱 밤새를 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비키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서 나 모르겠고 모닝콜 기억해 부탁드립니다. 세 분도 출퇴근 일정을 해야 할 텐데 일찍 일어나서 장기계에서 뭐라 하시나요? 네.
묵은본이네요, 묵은본. 네. 아니, 지범씨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준씨가 얼굴이 빨개지시는지. 이거 말이 안 돼가지고, 진짜. 네. 네. 일찍 일어난 새라고 생각하니까. 네. 뭔가 약간 참새 느낌을 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참새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귀엽게. 네. 근데 일찍 일으니까 졸린 느낌. 네, 새로만 가다가 갑자기, 아, 이거 일어난 거였지? 혼자 생각하다가 다시 또 바꿨습니다. 네. 자, 단풍곡에서, 단풍곡. 캐나다? 네, 네 캐나다. 네, 모닝콜을 부탁하셨어요. 어머. 새벽 5시라고 네네. 5시 일어나셨다고. 우리 두 분 중에 어떻게 모닝콜 해주실 수 있는지. 귀엽게. 귀엽게. 네. 얼른 일어나세요. 네, 새처럼. 네, 살짝 네 버드 느낌으로 되게 네. 웃겼다. 네, 되게 킹 받으면서 웃겼어요. 네. 일어나세요.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무서워. 아주 무서운 일 할 것 같긴 해요. 좋았어요. 네. 두 분은 그러면 이제 잠을 깨기 위한 뭐 방법이 있나요? 나만의 방법? 저는 살짝 조금 위험하긴 한데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이라고 네. 하죠.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한번 팍 일어나야 그 뒤로 잠이 안 들어요. 빡! 네. 좀 천천히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때 완전 딱 일어나야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누워있다 한 번에? 네. 한 번에 딱 일어나서 그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고 딱 깨는 네. 좀 신기한 루틴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알람을 네. 이제 핸드폰에 이제 기본으로 있는 옵션 알람이랑 또 알람 어플까지 또 다운받아서 진짜 2분 30초별로 계속 해놔요. 번갈아가면서 네. 그래서 시끄러운 노래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걸로도 다 해놓고 네. 진짜 잠이 좀 깨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계속 깨요. 그러니까 끄고 좀만 더 자야지 그래 5분만 있다 일어나자 할 때 2분 30초 있다가 또 울리니까 네. 짜증나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 아침에 잠을 깨는 그 카페인과 관련된 네. 유명한 유튜버 영상을 봤어요. 네네. 그 의사 선생님들. 네네. 근데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건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깨는데 이제 졸리니까 모닝 커피 이렇게 바로 마시거나 하실 때 있잖아. 근데 네네. 더 악효과다. 그 코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막 졸려 죽겠다 이 괴로워할 때 나오는 게 코티솔이래요. 코티솔. 뭐 여러 이유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네. 결론만 두고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커피를 찾아 드시면 잠 깨는 데 효과가 있다.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네. 딱 숙소에서 샵 가서 거기서 그렇죠. 먹는 게 딱 좋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마시는 것보다 네. 아침에는 찬물 세수 하시고 일단 이제 1시간 뒤에 커피 마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자, 나나님께서 스트레칭 하는데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이라고 보내줬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부터 갈게요. 네네네. 저 이번 주 수요일에 인생 처음으로 PT 받으러 가요. 이거 첫날이니까 이거 좀 첫날부터 운동을 시키진 않겠죠? 아닌가? 저 너무 무서워요. 약간 마려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어려워. 미션이 어렵네. 그쵸. 상당히 어렵네요. 두 분 PT 처음 받으신 기억 나시나요? 네, 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PT 안 받아보셨고 혼자 운동. 네네네네. 어때요? 첫 PT 받으실 때 네. 첫 시간. 저는 이제 그 실내화를 또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신발도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가서 좀 저도 겁이 이렇게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저도. 강하게 시키시던가요, 운동을? 처음에는 이제 그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 굴리시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섭고요. 아무래도 그분의 이제 몸 상태, 네.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그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첫날은 트레이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보통 첫날 강하게 시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구나. 왜냐면 그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파이팅. 네. 자, 구구철님께서 약간 부끄부끄 톤으로 읽어주세요 하셨는데.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아까 밥 먹다가 인셔츠에 제육볶음 다 흘렸어요.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빨아야 한다니 너무 짜증난다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한번 입고 빠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안 그러는데 저만 그래요? 본인도 두 번째줄부터 아니다 싶었죠? 네, 아, 너무 어려워요. 부끄부끄 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하면서 되게 네. 민망한가 봐. 네. 아, 점점 귀가 엄청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빨갛네요. 이마도 빨갛습니다. 아, 네. 아, 오늘 퍼피 챌린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댄스도 그렇고. 네. 오늘 좀 잘 안 풀리나요? 오늘 활약이 저조한데요. 아니, 빨리 일어나세요. 이건 웃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한 방 터뜨렸으니까. 네. 너무 짜증 난다 했는데 친구가 그랬대요. 원래 한번 입고 빠는 거 아니야? 옷은 흘리든 안 흘리든 다 떠나서. 근데 이제. 셔츠는 옷감에 따라서 그쵸. 또 자주 빨면 상하는 옷들이 많아서 맞아요. 번만 입고 빨면 엄마한테 혼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속옷이나 양말 그거는 무조건 한 번에 빨고 그 흰 네. 티셔츠 이런 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한 번 입고 빠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쵸. 셔츠는 어떻죠? 셔츠 같은 경우에는 흰 셔츠면은 저는 바로 빠는 쪽이고 이제 좀 어두운 셔츠면은 한 번 입고 또 한두번 정도 네, 네. 저도 색별로 색별로 해서 네. 네. 여름이 아니라면 뭐 셔츠도 그 뭐 네. 혹시 집안에 그런 그 요새 스타일 땡땡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돌리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옷이 상할 수 있어서 네. 또 물도 네. 아껴야 되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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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다음은 1873님께서 신나서 헤드뱅잉 하는 사람처럼 읽어주세요. 저 여행 갈 거야. 근데 아직 어디 나갈지 아직했어. 나 어디까지 추천받아요. 2박 3일로 생각해줘. 네. 와, 다 쏟았다. 와 네. 진짜 대단하다. 괜찮아요? 혈압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뇌가 잠깐 여기 있던데. 아니 네. 옷 색깔이랑 똑같은데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야, 2박 3일 일정. 2박 3일. 2박 3일이면 먼 곳은 좀 쉽지 않죠. 그쵸. 맞습니다. 네. 국내 아니면 일본 정도 아닌가? 가까운 나라 정도. 근데 저는 그래서 제주도를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랑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왔었어요. 네. 최근까지는 아니고 좀 됐었는데 네. 이제 갔다 왔었는데 되게 번개로 갔어요. 심지어 2박 3일도 아니라 1박 2일로 갔어요. 1박 2일로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제주도에. 진짜 즉흥으로 팍 가버려서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제주도가. 예. 저는 그래서 제주도 추천합니다. 제주도 훌륭하죠. 행복하죠, 진짜. 그렇죠. 예. 가기도 너무 편하고. 2박도 살짝 아쉬울 수는 있는데 예. 뭐 어떻게 시간 보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키스더 라디오 도전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 장준지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장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딱 한 박자 정도 느린 편이에요. 야야, 너 그거 아냐? 맑은 눈의 광인? 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웃겨. 맑눈광? MG신이 말하는 거? 야, 아네. 너도 봤구나. 너가 아는 걸 보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겠다. 노래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 나도 알아. 봤어. 업무 중에 이어폰은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끼고 일해야 안정감이 듭니다. 아, 알았다고. 1절만 하라고. 계속 따라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편입니다. 아, 나도 안 돼. 아, 그만하라고. 친구들은 뒷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뒷북까지는 아니고요. 문제를 굳이 꼽는다면 2절, 3절까지 해서 사람을 질리게 하는 정도? 내일 우리 농구 영화 보러 가기로 한 날 맞지? 어디서 만날까? 삼성역? 뭐야, 왜 저래? 쟤 어제 아바타 봤대. 냅둬. 아, 그걸 이제 봤어? 너도 참. 암튼 우리 그럼 내일 삼성역에서 봐.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삼성역은 좀 그렇고 합정역에서 볼까? 장준이는 어때? 합정도 싫다고. 아, 그럼 뭐 하악질 말고 말을 해. You are 똘꼬막도 I see you. 그냥 합정역에서 보자. 적당히 해라 진짜. I see you. 남들보다 조금 늦게 본 아바타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나비조 흉내만 내고 다녔고요. 니네 그 얘기 들었어? 비키라에서 짱범주가 퍼피 챌린지 한대. 당연히 들었지. 나 그래서 월요일 약속 취소했잖아. 퍼피 챌린지? 그건 또 뭐야?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있어. 왕 귀여운 거. 야, 이씨. 야, 요즘 유행하는 건 요거 아니야?
요거 아, 이 그 거의 다 했지 그 김치오븐도 했을걸? 야 아니면 요거 요거잖아. 체리봉봉은 유행 끝났지. 됐고 너가 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만 따라해줄래? 아 왜? 내가 더 잘하지 않아? 츄 가와이 쿠테 고메응 우마레 테 키차 테 고메응. 아니야 그만해. 츄 아차토 쿠테 고메. 하루 종일 친구들 앞에서 김희철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2절 3절 N절까지 하는 이유는 질색팔색하는 친구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 공감하시는 분 없나요? 203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장주 씨 벌칙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오늘 이번 주 벌칙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아, 밀린 벌칙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예. 승부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했습니다. 예. 그동안 되게 두 분 치열한 대결 끝에 맞아요. 벌칙을 했었는데 이 베네핏이 뭔 중요기가 있습니까? 예. 이번 사연 하나로 다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작진 분의 음모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커피 챌린지 빼곤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자, 유행에 누구보다 빠르게 탑승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뒤늦게 뒷북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디에 속하는 편이신가요? 제가 좀 뒷북인 것 같아요. 뒷북? 네, 좀 많이 뒷북입니다. 그럼 뒷북을 치는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뭔가 꽂히는 이유가? 아,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네. 이제 그 이제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다가, 아, 꽂혀서 딱 보면은 멤버들한테 말하면은 2년 전에 봤던 드라마라고. 저는 거기에 또 감동을 해가지고 혼자서 좀. 우수에 차이는 눈빛으로 한창 막 붐이 일어나서 난리 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재밌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관심 없다가 네네. 우연찮게 본 리뷰를 보다가 네 그렇게 좀 뒷북을 치는 쪽입니다. 네 장주 씨 저는 약간 이 전부 다도 아니고 저는 약간 겉핥기식으로 네, 겉핥기식으로 이게 뭐가 뭐다 요 정도만 알고 약간 아 요게 요런 거구나 요렇게만 겉핥기로 해놓고 그래야지 이제 좀 약간 요즘 시대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아 고 챌린지 말했으면 요거 하는 게 어때 약간 요런 식으로 하고 정작 연구는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알기는 대충 대강 아는데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쵸 저는 딱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유행이고 뭐가 밈이고 핫한 드라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네네네 저는 그 옛날부터 네. 좀 독특한 그 홍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굳이 봐야 되나 싶은 느낌. 그쵸. 자, 요즘 유행하는 밈도 잘 아세요 두 분? 요즘 밈. 유행하는 밈 뭐 있죠? 뭐 한때 그 어떤 그 외국인 분이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있잖아요. Why? 네, 그때 네. 이후로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뭐 네. 근데 뭐 밈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중꺾마.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유행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여기 홍대 입고 어떻게 가야 돼요? 아, 뉴진스에 하이보여 이런 것도 있고 뭐 디토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누가 그렇게 지범 씨 이쁘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몰라. 장주 씨는 그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뭐야 이거? 잘하네. 이렇게 저는 겉핥기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겉핥기 확실하게 하네요. 네. 겉핥기라고 하기에는 그 당도가 짙은데요? 아 그쵸. 네. 제대로 핥았나봐요. 아 그럼요. 저 제대로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상큼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장준 씨 무슨 챌린지 데이예요? 그니까요. 네. 오늘 저 다 하네요 진짜. 자 이런 뭐 유행 그리고 밈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준 씨처럼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두부 장준 씨가 보기에 지범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범이는 약간 멤버들끼리 있을 때 약간 좀 마이너 감성에 네. 유행하는 밈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마이너 감성. 약간 마이너 감성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개그적인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그 옛날에
허경환 선배님께서 했던 뭐 그런 그 좀 제스처 같은 거 있잖아요. 유행어 같은 거. 예. 있는데 뭐 있는데 이런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가지고 멤버들끼리 있을 때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러거나 언밸런스 이런 거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2023년인데요. 아,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좀 꽂혀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정말 많이 느리신 편이시네요. 네, 과거에 좀 네, 사실 달팽이라 가지고 뭐 네. 사연 속 그 사연과 비교가 안 되는. 네. 그쵸 그쵸. 수년씩 늦는 편. 맞습니다. 자, 청취자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채림님, 아 크크크크크크 동생이 맨날 뭐 물어보면 하 이러는데 하 좀 킹받네. 아, 이 영화를 그쵸.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과몰입해가지고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못 봐가지고 저 맞다 투 못 봤어요 아직. 이제 곧 내리지 않을까요 상영관에서? 빨리 가야 돼서 봐야 되는데. 네. 가야 돼서 봐야 되는데. 물론 가세요. VOD나 OTT에 올라오겠지만 그쵸, 그쵸. 이거는 그래도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아, 빨리 봐야 되겠네요 저도. 지금 천만이 넘었는데. 어머. 장준 씨가 포함이 안 돼 있네. 어머. 진짜 겉핥기만 하셨네. 네, 진짜 겉핥기만. 아까 되게 잘하더라고 그 성대모사 같은 거. 안 봤을 줄이야. 아, 못 봤습니다 아직. 네. 그리고 또 최서희님께서 아 저도 항상 유행하는 노래 밈 못 따라가서 친구들이 제발 문화생활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연자님 너무 공감돼요. 유유 크크큐큐. 근데 사연자님은 다 하긴 하세요. 네, 좀 늦게 따라오시는 거지. 네. 2절 3절 하는 이유가 친구들이 질색팔색 하는 게 보고 싶어서. 아, 그거 좋죠. 네. 아주 고약한 취미 그 심보를 가지신 거 아닌가. 네. 자, 네 최선아님께서 2절 3절 하는 장준이 보고 등짝 한번 때리고 싶었어요. 엔절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유유. 아. 네. 우리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 그쵸. 네. 또 이렇게 몰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최선아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딱 중간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2742님 제 친구가 딱 사연자분 같거든요. 농구영화 뒷북으로 보고 와서 만화책까지 섭렵하더니 난 천재니까 포기하는 순간 끝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곧 농구코트로 뛰어들 것 같아요. 허허. 이거 두 분 보셨나요? 이거 극장판?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못 봤어요. 네. 그쵸 그쵸. 제가 이런 명언이 아, 정말 네.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몇 년 전에 했던 네. 드라마가 뭐냐면 이제 술 맛이 어떠냐. 술 마시면 어떠냐? 술 맛이 어떠냐. 아 술 맛이 어떠냐. 어 아세요? 아니요. 뭐 무슨 드라마? 무슨 드라마예요? 어 이태원 클라스 안 보셨나요? 아 봤어요. 전 근데 봤어요. 뭔가 보통 명대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명대사 아닌가요? 그 술 맛이 어떠냐. 씁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거는 네, 네. 약간 달콤한 인생 같기도 같아요. 하고 네, 그거는 해운대 클래스 아니에요? 술 마시고 떠놓고 나 네.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제가 거기에서 또 이제 이 명언을 보고 딱 입덕을 했습니다. 명언이었구나. 네 이거 네. 저 군대 있을 때 나온 드라마거든요. 몇 년 전이야 그럼? 3년 전? 네 오늘 많이 빨개지네요. 네 이제 도전 골든차일드 승자를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을 가장 잘 소화해준 분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1번 장준, 2번 지범입니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투표하기 전에 어필타임 좀 가져볼게요. 장준씨부터. 네 자 우리 골든이스 여러분들 네, 우리 수많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쁘신 거예요? 네, 누가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네. 엄마 네, 정말 우리 아름다우신 분들께서 정말 소중한 한 표로 저를 이겨주시오. 뭐야? 이기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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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과부하 왔네요. 아, 오늘 과부하 왔네요. 챌린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네, 오늘 지범 씨. 오늘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한 표. 한 표 좀 던져주시면은 2번 지범이한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정표네. 네, 2번 동정표 좀 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번 장준, 2번 지범입니다. 투표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뭐지? 자, 마마무의 힙. 마마무의 힙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B2B의 키스더 라디오 도전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 장준, 지범씨와 함께 했는데요. 황도희님. 지범이 오늘 너무 귀여웠다. 1번 장준. 지범이 벌칙하면서 부끄부끄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
그쵸 그쵸. 예. 자 그리고 이 빛나님께서 1번 장준 챌린지 질량의 법칙. 예. 야.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예. 지범이에게도 이제 차례가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김소연님께서 2번 지범이 투표 갑니다. 강아지하면 이장준, 아기오리 강아지 이장준 퍼피 챌린지 가보자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소희님 2번 지범 얼른 일어나세요. 모닝콜이 자꾸 귀에 맴돌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최혜윤님께서 1번 장준님이요 챌린지 너무 재밌었어요. 어쩜 그렇게 다 하시는지. 네. 자 9148님 2번 이지범 어? 이지범 씨 엄마가 예쁘게 낳아주신 지범이의 챌린지 기대할게요. 네. 네. 2번 이지범. 아 네. 2번 이지범. 자 과연 오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장준 대 지범, 지범 대 장준 오늘의 승자는요 1번 장준 252표에 베네핏 60표까지 더해서 312표, 2번 지범 178표로 장준씨 승리! 네. 아, 오늘은 그 장준씨가 챌린지를 열심히 한 그쵸. 많은 수혜를 입지 않았나. 어, 아. 볼 만큼 봤기 때문에 지범씨도 해야 된다. 그쵸. 자, 큰 차이로 또 승리를 하셨고요. 네네. 대결에서 이긴 장준씨에게는 베네핏을 드려야죠. 아, 아, 근데 이 무서운 베네핏. 아. 저번에는 60표나 뽑았어요. 어, 아주 그렇죠. 60표 큰 점수를 뽑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자, 1위 자리 갑니다. 좋습니다. 1위 자리. 1위 자리 1위입니다. 어. 1위 자리 1. 자, 1위 자리는 1이 나왔고요. 자, 10의 자리. 아, 중요한 숫자죠? 10의 자리입니다. 오케이. 자, 10의 자리는요. 어. 마이너스인가봐요? 0입니다. 아, 부럽네요. 아, 소중한 한 표. 네. 소중한 한 표를, 네.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획득하셨습니다. 네네, 소중하네요. 네, 장준씨는 다음에 플러스 1점이 되고요. 네네네. 되게 킹받네. 아, 그니까요. 네. 형이 형한테 보냈다 생각하고. 아, 그쵸, 그쵸. 네. 네. 어, 이 점 잘 생각하셔서 대결에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자, 오늘 그 대결에서 진 지범씨는, 네. 어, 벌칙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촬영 영상을 방송 후에 키스더 라디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릴 텐데, 네네. 퍼피 챈이 정말 귀엽고 깜찍하게, 네. 오늘은 또 한번 보여주시죠. 아, 당연하죠. 진정한 귀여움을. 네. 맞아요. 깜찍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모닝콜 할 때 귀여움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짱범주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아, 제가 오늘이 이제 사실 이게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아, 역시, 예, 또 오니까 또 힘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벌써 이제 곧 2월입니다, 벌써. 네, 예, 그래서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이 다가오니까, 아, 여러분들, 예, 모두, 어, 이루, 그, 만들었었던 새 소망 다우 차근차근 이뤄 가시기를 빌겠사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설도 지나고 이제 제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키스 라디오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축하해 주신다는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 하루였고요. 어, 벌칙은 또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또 정말 재밌게 잘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뾰로롱즈가 할 벌칙도 정해주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씨가 네. 말씀해 주시죠. 어, 이제 뾰로롱즈가 저희한테 퍼피 챌린지를 줬잖아요. 네. 이제 퍼피 챌린지의 그 완전 그냥 전신. 네. 그 전신을 그 완전 풀 버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챌린지 구간이 따로 있잖아요. 조금씩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네. 아예 이게 스테이시 분들 노래잖아요. 네네. 그 분들 이제 올리신 거 보면 뒤에 살짝 안무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펴서 하는 그 부분까지. 네. 네. 아, 그 챌린지 부분 이외 그 뒤까지 네네. 전신 안무 버전으로 그 전신 안무 버전으로 새로 버전으로. 네. 아, 오늘 그 챌린지 부분은 상반신이고. 네네네. 네. 요새 되게 잘 주워 오시네요. 아, 그럼요. 뾰로롱즈가 네. 벌칙을 던지면 네. 더 크게 주시네요. 저는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어, 장준 씨 눈 빨리 그 또 회복하시고. 아, 그럼요. 어, 지범 씨도 네.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보내드리면서 골든차일드 주찬 지범의 Love Your Everything 골든차일드의 완벽해 들을게요.